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정원입니다. 대표연설을 시작하며 저는 우리 도민의 안전과 관련한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경기도의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지난 9월 2일 북한은 서해상으로 다수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탄도미사일 발사 후 사흘 만에 자행된 무력 도발입니다. 2018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대화 협력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북한은 한시도 무력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올해에만 15회에 걸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남북 간의 신뢰를 허무는 명백한 적대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를 무시한 자해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해 있는 최북단 방역지자체인 만큼 우리 경기도에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경고와 함께 압도적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교육단체 여야 대표와 도지사, 교육단이 함께하는 사자 수산물 만찬을 제안합니다. 경기도 지역의 어민들과 수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문제가 없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증까지 거친 방류수를 마치 독극물이냐 호도하는 일각의 선동에 의해 수산물 시장의 위축과 타격이 우려됩니다. 중국이 우리 서해로 배출하는 삼중수산은 후쿠시마보다 무려 50배에 달하는 사실을 눈감고 오직 반일 감정만 자극하는 정치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부가 모범을 보입시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수산물 시장 안도한 후에 행동합시다. 이에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사자 수산물 반찬을 제안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도 이상 동기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합니다. 지난 8월 3일 서해역에서 끔찍한 흉기 강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를 전합니다. 서해역 사건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사로한 이상 동기범죄가 잇따르고 범죄 예고 등 모방범죄 조항이 많아지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범죄 예방과 민생 치안 강화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국민의힘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에 모든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가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1일 대표의원 선출로 의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로 범인을 위한 보정을 이끌어내고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우리 도민들로부터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3일부터 어제까지 정책 드라이브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서면으로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등 정책 현안을 살피고 민생을 경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각 지자체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훌륭한 제안을 정책 활동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곳곳에서 만난 국민들께서 저를 붙잡으시고 김동연 도지사의 오정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분들의 한숨 섞인 우리의 목소리는 한마디로 김동연 도정이 이재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재정 탕진은 계속되고 도지사가 도정을 내팽개친 채 중앙정치에 기웃거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개인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됐으니 그래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고 희망을 품었던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속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즌2로 올라가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바라보는 도민들께서 손에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김동연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 교육청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1,40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고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교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 8기 경기도가 방해를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되었습니다. 김동연 지사를 손장으로 받아들인 경기도의 1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대안없는 비판과 대립으로만 채우지 않았습니까? 마치 현 정부에 대한 비판만이 보정의 최우선 기조이냐 보정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한때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고 큰 소리 치셨던 분이 분실화가 되셨는데 말씀했던 그 새로운 정치는 도대체 어디에 꼭꼭 숨겨 주셨습니까? 당리 당략에 젖은 김동연 지사의 숱한 발언들은 그때 정치와 다를 바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새롭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괴담 선동에 부응해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며 범인의 공포심을 부추기고 범인과 수산업계 종사자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진정 도지사로서의 책임감 있는 발언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 프레임에 성격을 맞춰 본인의 혼란만 더하는 것이 도정 책임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나들목이 없는 원안에 반대하는 양평 국민들의 저주를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와 불필요한 긴장감을 만들고 확대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입니까? 도정이 도지사의 정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도정이 브레이크도 없이 정부 정책 기도의 반대 방향으로 내다줄 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제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지사의 개인적 정치가 이미 국민들의 입에 불어내리고 총선 사전작업에 대한 우려도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약 도지사의 정치 노름에 경기도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선거 종료의 의미까지 저울린다면 모든 책임은 도지사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김동연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얄팍한 정치 노름이 아닌 성실한 도정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으십시오. 엄정한 선거 종료를 약속하시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힘은 역주행 중인 경기도가 과감히 유턴해 진정 도민만을 바라보는 도정으로 돌아오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지금의 경기도는 변화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슬로건과 달리 부패하고 분실했던 전임자 도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즌2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차별화되지 못한 과거 연장선이자 일찌감치 활력을 잃고 정체된 도인물이 됐습니다. 안녕에 빠진 거시적 부호와 터주기식 정책만이 가득합니다. 국가 재정이 위협받고 물가 상승의 부담이 민생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와중에 재정 건전성은 내팽개친 채 정부 정책 기조하는 역행하면서 경기도를 거대한 시험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씨 포퓰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을 민생 재정이니 적극 재정이니 기회 소득이니 하는 그럴듯한 수식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짜내듯이 꺼내온 기회소득과 기회시지가 정말 최선입니까? 재정을 압박하며 계급처럼 박혀버린 전임 지사의 기본소득과 무엇이 다릅니까? 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차별점도 정책의 더 나은 면모도 거의 없습니다. 지사가 바뀌니 뭐라도 바뀌어야 해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기회로 바꾼 것입니까? 올해는 안에도 1조 9천억의 세수 감소가 전망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재정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 알 수 없습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은 한 번 늘어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홍보영 퍼주기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그것을 탑피한 탓에 실패한 기회소득은 물론 무분별하게 확장된 현금성 지원 사업을 비롯해 사업성보다 이미지만 따랐던 재정 사업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겁먹는 하마로 전략한 사업과 특정 집단의 이익만 뒷받침하는 사업들에 대해 강력한 예산 시민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실수 없이 구호만 거창한 도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시군을 뒷받침할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경기도에 필요한 진짜 변화는 실체적 성과를 담보하고 우리 미래 세대가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저 오늘만을 위해 소비하고 탕진해온 정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진짜 변화를 위해 뛸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동연 기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기도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합니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의 100년 대계의 핵심입니다. 중첩기대도에 멈춰버린 지역성장의 시기를 되돌릴 동력이자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넘어 정체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돌파구입니다. 경기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민선 8기 핵심 분야로 세운 것은 다행이나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움직임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고작 1500명 대상으로 한 수기공론과 공직자 설명회 한 차례의 국회 토론회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게임처 인재라고 외친 김동연 지사의 후기와 달리 노력의 결과들은 그저 형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조차 이끌어내지 못한 우물한 개구리 외침인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는 그 필요성을 외치는 주장만으로는 성사될 수 없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향한 끈질기 설득과 물밑작업, 초당적인 노력과 지역의 폭넓은 합심이 필요합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내년에 네 번째 특별광역지자체가 되는 전북의 설레만 봐도 여야가 합치하고 모두가 총력전을 전개한 결과 성공의 결실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은 도지사의 최측근이 맡아온 상급 정책협력관에 국민의힘 추천인사를 임명해 여당과 정부의 한라인을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회 여야 중앙부처를 넘나드는 설득과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북은 이와 같은 협치 노력을 바탕으로 법안이 발의된 지 불과 134일 만에 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의 반응과 함께 특별자치도 설치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것이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70년간 특별한 희생을 강요받았던 경기 북부 도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또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도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모든 경기 도민을 위한 성공 공식임을 기억하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존경하는 선대 동료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의석수와 동료면에서 타 광역의회를 압도하는 명실상부 전국 태제의 최대의 광역의회입니다. 비록 법과 제도의 한계성을 분명하나 그 한계 속에서도 의회의 선진성을 높일 자구적 노력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 활동 성과에 질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때 지방의회의 성장을 억제는 제도적 한계 개선에 국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방의회 발전과 성장을 선도할 선진의회 시스템 구축에 여야가 한뜻을 모아 모을 것을 기대하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기능에 따라 분리하며 예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경기도의 예결특위 의원수는 총 28명에 달합니다. 집행부 한계 실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의원이 5분씩만 질의해도 최소 3시간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60조에 육박하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을 면밀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결 추기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분리한다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예산심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입니다. 이미 도청과 교육청의 결산 심의를 분리시행 중인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위원회 이후 행정 업무량은 다소 증가했으나 예산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운영상의 효율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도 하루속히 예결특위 분리를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상임위원회를 소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법안 심사의 전문성과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소위원회를 내일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역시 규모의 성장성과 함께 처리할 곳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는 1,529건이던 의안 접수는 9대 의회 2,208건, 10대 의회에서는 2,594건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자치법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임위마다 의원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성 소위원회를 운영한다면 소관 안건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상임위 전체의 안건을 이해를 도와 운영 효율을 높이는 길이자 전체 심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이나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도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에 발의한 의안이 상임위원회별 칸막이에 박혀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폐단도 있습니다. 저는 타 상임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안을 소홀히 하려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회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은 자동 상정되는 제도를 도입해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교육청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들이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 새내기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전국 교사들을 울렸고 어느샌가 바닥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교권의 기초를 깨닫게 했습니다. 도내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 다리를 올리고 자던 학생에게 정상적 수업 자세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이 교사를 향해 학생의 자유와 인권을 운운하며 욕설과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일환으로 실험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학부모는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해 2,600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를 위한 시급한 전제는 바로 위기의 교권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교육을 만드는 주체인 교사가 흔들리면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경기도의회도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교육 현장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과 학생 인성 교육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과거 획일적 평등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학생 인권 조례는 자금의 시대 상황을 반영해 새롭게 개정됨이 마땅합니다. 13년 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선진화라는 상징에 취해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학생인권에 편중된 제도는 어느샌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학생인권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조례가 되도록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직무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학생 권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책무성을 부여해 한편으로 치우쳐진 점을 바로잡아
균형감을 되찾는다면 교사는 존경받고 학생은 존중받는 단계로 바로설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이 같은 기조 아래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논의해 반드시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 3주체의 상호 존중 근간이 될 조례로 거듭나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학교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교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경기도의 국민의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 이재명 전 지사가 황제처럼 군림하며 권력을 사유하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만 위해 전행을 일삼았던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비리를 비롯해 불법 대북 송금, 정자동 호텔 특혜, 이재명 전 지사의 비리들이 어둠의 그림자처럼 경기도에 남아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핵심 관계자가 의문 속에 하나둘씩 사망했습니다. 불법과 비리의 최정점에 군림했던 이재명 전 지사는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방탄국회를 주장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국회에서 가짜쇼 단식에 노리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법인카드를 결제하며 국고를 충냈던 부패 혐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도 직전이라도 평가받았던 코나아이라는 회사의 지역화폐 사업의 낙전 수입을 몰아주고 직분들을 곳곳에 부진시켜 이권 사업에 개입한 정황도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에 앞장서며 정작 본인은 고급 일제 샴푸를 구해다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애교 수준입니다. 이제 과거의 양각상을 하나둘씩 끊어내야 합니다. 경기도는 이제 다르다고 말하면 과거의 부조리와 전임 지사의 권력 남용, 이를 수수방관하며 거들었던 도의회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여야정이 함께 협치하는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지난 8월 16일 저는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김동연 지사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대표단으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연정에 준하는 협치와 소통에 대한 기력을 기력했습니다. 경기도가 이미 사례를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즉 도의회 교육단체 대표가 도청 실국장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개진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 방식은 지사의 생각하는 협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통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의회 교육단체 대표단의 제안을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이 김동연 지사가 생각하는 협치입니까?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한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정작 도의회와의 소통에는 철벽을 치는 게 김동연 씨 협치입니까? 협치 전례도 새로운 제안도 거부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김동연 지사의 본연의 입맛입니까? 대화 타협을 위한 노력조차 결국 도지사 개인의 취향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까?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며 도민들 앞에서 큰 소리치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청개구리처럼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어느 도민께서 그것을 보고 협치와 소통을 떠올리겠습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면 취하고 불리하면 대변는 감탄고토 도정, 아전인수 도정을 넘어 전형적인 민주당식 내로남불을 그대로 답습하는 도정이라면 본인의 해처리는 절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소통과 협치의 무대로 한 걸음 더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합시다. 집행부와 의회의 시너지를 만들고 경기도의 성공과 함께 만드는데
머리를 맞댑시다. 국민의힘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뛰시다. 그래서 국민들께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합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소통의 부재와 소극적인 협치를 그저 비판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고 대화의 무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2기 경기도의회 여야정 협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작년 11월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여야정 협치위원회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실질적 협치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데 함께 손을 맞잡을 것입니다. 여야를 넘어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풀어나갑시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도정에 함께 쓴소리를 냅시다. 우리는 모두 경기도 편이고 경기도민의 편에 서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성공이든 김동연 지사가 도정에 성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가 성공하는 것이고 모든 경기도민이 함께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 도의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잘한 것은 인정하고 칭찬하되 잘못된 것은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도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의회가 경기도정의 양날개가 되어 협치의 날개를 활짝 펴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김동연 도정의 진정한 성공을 경기도와 경기도면의 진정한 성공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민생 현장의 의회 삼아 소통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나침반으로 삼고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민생 과제의 해결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경기도의 국민의힘을 지켜봐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앞에 더 당당히 일하겠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주석단체, 정책으로 소통하는 주석단체로서 오로지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바라보며 달릴 것을 굳게 약속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